최근 공개 행사를 가진 기아 EV9의 고성능 GT 트림이 더해집니다. 기아 송호성 대표는 오는 2025년 EV9 GT 출시할 준비가 됐다며 언론과의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. 송 대표는 우리는 전기차 분야에서 고성능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. EV6 GT의 성공을 바탕으로 고성능 버전 EV9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기쁘다고 언급했습니다. 기아 EV9은 올해 말 2024년 모델로 판매를 시작하며 출시 시점 최고 성능은 듀얼 모터 장착 약 380마력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. 이를 통해 기본 6초의 시속 0부터 62마일 가속을 끝낼 수 있고 부스트 기능을 더하면 5.3초로 줄일 수 있습니다. 현재 EV6 GT의 576마력 성능을 살펴보면 EV9 GT의 성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 특히 EV6 GT에 적용된 스포츠 튜닝 서스펜션, 조절식 댐퍼, 전자식 차동기어, 모노블록 캘리퍼 등을 통해서 볼 때 EV9 GT 역시 상당한 튜닝 파츠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EV6 GT를 차별화하기 위해 적용된 형광색 캘리퍼와 실내 포인트 등이 고성능 GT를 상징하는 컬러로 EV9 GT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. 기아 EV9은 2023 뉴욕 오토쇼를 통해 미국 시장의 첫 선을 보입니다. 미국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전기 SUV의 GT 버전도 기대를 모읍니다. 지금까지 미국 현지 자동차 전문지 모터미디어 코리안의 유튜브 채널 MMK 기어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